그런가 하면 지난 3월 말에는 기타와 대금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 음악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 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반갑고도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연주회에 초대할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경기 민요 명창 김혜란 씨와 작곡가인 이병욱 교수, 먼저 두 분의 연주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으면 8000년을 산다네. 부궁부궁 피고 또 피고 8000년을 살아간다네. 하얀 옷 입고 착하게 사는 사람 사람 곁에서 된장 내봤고 간장 내봤고 다둑이 소리를 들으면 무궁무궁이 피고 또 피고 8000년을 살아간다니. 정말 연주 잘 들었습니다. 연주 들으니까 정말 한 8000년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주가 아주 저 정감이 흐르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참 즐겁게 해주네요. 지난 한 주 동안 피로가 좀 말끔히 씻겨가는 기분인데요. 두 곡 다 저 이 교수님 작곡이시죠? 네, 제가 네. 작곡을 했습니다. 그 노랫말도 굉장히 마음을 참 포근하게 해주는데요. 노랫말은 직접 쓰신 건 아니시죠? 네. 이 땅이 좋아라는 구이서 선생님께서 쓰셨고요. 예. 무궁화는 금나양 선생님께서 쓰셨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우리의 정서가 듬뿍 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내용이라 예. 정감 그런데 있습니다. 서양 악기인 기타를 치면서 네. 우리 가락의 호흡을 맞추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서양 악기는 이제 화성 리듬 멜로디가 다 구사가 되니까 예. 우리 음악 이제 발아지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의 그런 대금선율이라든가 가야금 리듬 악기와 함께 네. 어우러지면 네. 아주 좋은 네. 음량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래도 하여튼 기본적인 정조는 그 우리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히 예. 우리 소리에 바탕을 둔 예. 것이죠. 제가 무식한 탓인지 몰라도 서양 음악을 들으면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소리는 감정을 막 어루만지고 쓰다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네, 아무래도 동서양의 그런 차이가 많죠. 예. 금속성이 서양이라면 우리는 아주 네. 그 부드럽고 네. 그 목가적인 그런 네. 맛이 풍기죠. 이 교수께서는 뭐 양악, 국악 다 넘나드셨는데 예, 서양 음악을 전공하시면서 어떻게 국악에 그 작곡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우리가 그 교육 제도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도부터 쭉 서양 음악 그렇죠. 위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그 선조들이 삶과 함께 했던 우리 엄연한 우리 음악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서양 것도 알지만 우리 것을 좀 다시 찾아내고 예. 다시 또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맞는 예. 정서에 맞는 곡으로 예. 재창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국악 그 실내악단 어울림을 네. 이끌어 오신 지도 이제 꽤 되시죠? 네, 벌써 제가 88년에 귀국을 했는데 예.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우리 경기민요의 명창이신 김혜란 씨께서는 경기민요하고 인연 맺으신 지가 한 또... 30년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예. 네. 아직도 아주 저 소녀처럼 젊어 보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10대 때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저 최근 들어 우리 음악 연구회 네. 또 이런 그 좋은 그 단체를 이끌어 계시잖아요. 네. 그 아주 활동이 그쪽에서 두드러져 보인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음악 연구회는 1995년도에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이 교수님하고 네. 같이 만들었죠. 네. 그 음악 그 연구회는 무슨 연구 단체라기보다도 물론 연구는 전부 프로들을 모임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작곡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기악을 하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무용가, 가군 병창, 또 글을 쓰는 분, 또 선생님같이 유명하신 이렇게 예, 좋은 분들하고 예. 경기민요 위주로 해가지고 예. 그 연구단체를 예. 95년도에 개설했습니다. 네. 아주 그 저 다양한 분들이 네. 모이셔서. 그 전에는 예. 저희가 그 실기자끼리 모여가지고 네. 이런 많은 모임체를 가졌는데 네. 지금 좀 더 이렇게 조언도 많이 듣고 네. 좀 더 아이디어도 좀 갖고 그래서 예. 그 단체는 순수한 그 우리 프로들이 만들어낸 단체예요. 그래서 사설 단체죠. 그래서 예. 저희가 95년도부터 계속 공연 무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뭐 명인 명찬, 신인 무대, 또 예. 차세대 명인전 예. 이런 무대를 만드는 예. 연구 단체입니다. 몸이 한 10개쯤 되셔야 그 모든 일 다 하시겠네요. 아니요, 많이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그 두 분이요, 함께 네. 그 작업하시게 된 인연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경기 민요는 좀 밝고 또 그 어린이 정서에도 맞고 우리 음악은 좀 예. 약간 그 한에 젖어 있다 또 아하. 지루하다 난해하다 이런 편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대성에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우리의 그런 선율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곡이 예.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아무래도 경기 쪽에 그런 밝은 또 우리 김인환 명창의 그런 소리가 예. 우리한테 좀 보급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네. 그래서 네. 이 시대에 우리 노래를 만들어 놓고 네. 계속 노래를 하시자 네. 이런 뜻에서 같이 네. 해왔습니다. 아, 물론 젊은 층에도 아주 어필이 되겠습니다만 뭐 들어보니까 뭐 남녀노소 뭐 누구에게나 다 어필할 수 있는 노래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음악연구회 지난 3월 하순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몇 장면을 그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네. 잠시 보시면서 함께 얘기하시죠.
아, 박수 소리 외에 화면에는 무대 장면만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그 관객석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관객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저희 우리 음악 연구회로 그 97년 페스티벌을 만드는 여기 작품 중에 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연구회 그 이번 공연 내용이 다양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병욱 교수께서 우리 소리 찾기를 해갖고 대단했어요. 예. 아, 이틀을 했거든요. 24, 25, 예. 3월. 근데 그 다양하니까 또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어린이 동요곡을 많이 만드셔갖고 그렇죠. 예. 그냥 뭐 선생님이 클래식한 그 음악서부터 본인의 예. 음악색을 다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기 좀 너무 송구스럽지만 참 좋았어요. 예. 아, 그렇게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한 달쯤 공연하시지 어떻게 이틀로 아,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극장이 없어서요. 극장 하나 어떻게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강원도 예. 홍천까지 가서 저 순회 공연을 하셨죠. 아, 30일날까지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지방 공연은 몇 군데나 다니셨나요? 현재 두 군데 다녔어요. 홍천하고 예. 흥성, 서석하고. 네, 되게 좀 바쁘시더라도 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어서 정말 우리 소리가 전국에 좀 가득하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은 다니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무대를 꾸며줄 수 있는 분들, 예. 불러주실 수 있는 분들이 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네.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뭐 음악만이 아니라 무용까지 곁들여지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흥취가 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민요가 갖는 생명력 네. 이런 것이 얼마나 그 강렬한 소구력을 갖는다라는 게 그 느껴지죠. 그러면 그 우리 민요 하면은 대중화도 되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애절하고 빨리 예. 가슴에 닿죠, 좀요. 예. 예. 우리의 삶의 진솔한 표현이니까 예. 또 우리 선조들의 삶의 그래였고 예. 그래서 그걸로서 지금 예. 그런 예술의 예. 어떤 형태로서 예. 승화시켜서 표현하니까. 예. 옛날 분도 그렇고 젊은이들한테도 예. 그런 역사성을 다시 예. 되살릴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한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무대가 좀 자주 만들어져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서양 음악에 중독이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또는 뭐 그 이전 어린 시절부터 네. 더 많은 비중을 교과서에 네. 우리 음악으로 비중을 둔다면 네. 또 방송에서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예. 우리 음악이 우리 땅에 네. 자리 잡을 날이 네. LA 음악에 의존하지 예. 않고 예. 그것이 그럼으로써 이제 열린 세계 예. 속에 한국 음악이 그렇죠. 자리 잡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그 김혜란 씨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국악 동요도 이제 창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국악 동요를 부르면서 자라면 네. 뭐 청소년 시절에도 저절로 우리 국악에 예, 좀 맛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악 동요를 작곡하시게 된 배경이 네, 그 동요를 부르면요 그게 우리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자연히 어린 성장 과정에서 갖추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양 음악을 많이 듣기엔 이제 랩이라든가 팝음악이라든가 또 그런 음악에 젖으면 몸짓도 서양 몸짓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모습 갖고 내는 데는 우리 음악 예. 그래서 지금의 또 우리 동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해서 예. 동요가 예. 좀 풍요롭게 네. 많이 불려진다면 아주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 서양 악기를 가지고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게 국악을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제 서양 악기와 이제 함께 그 연주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집시 음악을 듣는다가 라틴 음악을 듣는다가 예. 프라밍고를 듣는다면 그날의 정치를 이렇게 연상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각 나라에서 그 기타라는 악기는 빈속 음악을 연주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기타 하면은 우리 음악 민요를 연주한다면 갸우뚱하거든요. 어떻게 기타 가지고 민요를 하냐. 예. 예. 그러나 기타 가지고도 서양 악기 가지고도 우리 음악을 연주하면 의리 음악이죠. 그래서 요즘은 서양 음악을 우리화 이런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같은 분들의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많이 그 국악의 그 대중화가 어느 만큼은 그 이루어지지 않았나
김연아 씨 어떠세요? 그 청중들을 자주 접하시면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통 음악을 한 사람이죠. 전통 소리를 쭉 해왔었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 만나 뵙고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창작곡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는 창작곡이라고 안 하고 새로 만든 우리 노래라고 붙였어요. 예. 명칭에서 예. 제가 노래를 참 겁도 없이 좀 용감하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팬들이 딱 그 기존이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편이 참 많았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른 후부터는 중년층 또 젊은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국악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세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아, 이 노래가 과연 전통 속에서 이런 창작 음악이 나오면 예. 굉장히 훌륭한 음악이 되겠다 해서 네.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음반이 CD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교수께서 뭐 그동안 출반한 그 음반만 해도 한 30여 장이 30여 넘는다고. 30여 장 넘죠. 네. 그 중에서 제가 한 석 장 뺏었죠.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저 발매해서 그 저 반응은 어땠었나요?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쭉 작업을 해온 건데요. 네. 그래서 음악을 레코딩까지 가야 언제든지 들을 예. 수 있다 그래서 예. 전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초창기에 냈던 음반도 지금도 꾸준히 나가는 거 보면은 네. 서양의 클래식 못지않게 네. 그래서 역시 그 음악은 좀 뿌리가 있는 음악이 네. 당시에는 뭐 팔리지 않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 보급 안 되더라도 그 진가를 나올 때는 꾸준히 네. 영원히 팔릴 거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음반 회사들이 그 선생님 그 저 음악을 출판해가지고 손해는 안 받겠군요. 예, 손해는 안 받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는 다 주머니들 털어서 냈죠. 예. 이게 그렇구나. 과연 이런 것을 해서 팔릴 것이냐. 예. 그러나 지금 예. 반응이 좋아서 3집부터는 다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상적인 말하자면 음반을 낼 때요. 네. 사례도 받으시고. 예, 사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개 어떤 계층들한테 주로 많이 팔린다고 들으셨습니까? 네, 대부분 그 이제 그 대학생들, 젊은 층에서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요. 또 우리 김연아 선생님은 특히 그 노인네들, 또 한 5, 60대 되신 예. 분들이 그 새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경기민요의 바탕을 두고 그런 노래를 하니까 이 예술이란 건 지금의 표현이거든요. 시대적 상황을 또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런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외국에요. 교민사회에도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굉장히 예. 뜨겁게 받아들일 예. 것 같아요. 지들도 예. 외국 공연 가면 예. 더 많은 그 반응이 더 예. 진하게 와닿거든요. 예.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우리가를 하나 예. 더 듣는다면 더 애착이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열린 세계에 우리 음악을 좀 예. 어디 가든지 교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쪽까지 갈 수 예. 있도록 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이와 같은 작업들이 참 그 의미 있게 결실을 맺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또 일각에서는 이 국악과 양악의 무모한 어떤 접목 시도가 오히려 우리 국악의 본질을 좀 훼손할 염려는 없는가 이런 얘기도 더러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초창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 국악 다치지 않느냐 예. 그 양것이 들어와서 국악 망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린 그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오리지널 예. 우리 그 국악은 변하질 않습니다. 전통음악은. 예. 예. 그러나 그 시대에 맞게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뭐 베토벤 운명도 디스코 팬들을 위해서는 디스코로 편곡도 하고 예. Yesterday 같은 비틀즈 노래도 교향악 예. 팬들을 위해서는 교향악스럽게 그렇죠. 편곡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예. 우리는 꼭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 크게 그 잘못되는 걸로 예. 그래서 지금은 아 저것도 들을만하고 예. 괜찮구나, 신선하구나.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소리를 안 예. 듣습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달라졌죠. 그런데 예. 거기에 예. 담겨 있는 서양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예. 형식을 취하더라도 담겨 있는 내용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 우리 거가 변질될 염려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염려는 앞으로 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 오리지널 국악 네. 그걸 그대로 그 들었을 때 네. 왜 이게 세계적인 음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우리 원래 그 국악에 결함이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 결함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학자들이던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한국 음악의 그런 그 진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진양 우리 정아 수제천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들어도 그 느리면서도 청아하고 길게 뻗어나오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동양적인 예. 사상에 예. 그 입각한 굉장히 그 고매한 음악이다. 예. 그리고 지금 선불염을 그 주제로 한 그런 음악의 흐름이 예. 동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예. 역시 한국의 음악은 뿌리가 있고 예. 벌써 천년 전의 음악이 벌써 대단한 그런 그 응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예. 또 평을 하고 있거든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굳이 서양 음악과 접목을 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그대로의 것을 외국에 더욱 전파시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문제고요. 음악은 감성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이 탁 들었을 때 느낌이 가장 중요한 예. 거든요. 이것이 예. 어떻게 돼 있고 박자가 어떻게 네. 돼 이거보다 네.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 네. 또 굉장히 칼라 다양한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께 들기면서도 즐길 수 있으면서 저건 한국의 색깔이 난다. 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의무감도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양 음악과의 그 접목 작업.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시대 감각에 맞는 음악을 창작해내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네. 또 우리 국악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또 그렇죠. 보급하는 노력도 네. 병행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우리 전통 음악이 우리 네. 유수한 국립국악원도 있고 네. 연주단체 많은 이상은 뭐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한 염려가 네.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그 김혜란 씨는 그 경기 민요의 명창으로서 경기도에서는 아주 그 보물 같은 존재겠네요. 도의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까? 네, 경기 도립 국악단이 생겼어요. 예. 작년에 창단해 갖고 한 7,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는 국악단에 우리 국악 관현악단이 한 65명쯤 있고 우리 경기 민요 그런 모임체에서 그 단원으로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가까이 지금 그런 네. 네. 경기도에 이제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게 직장으로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경기도면 경기 민요의 뭐 대표적인 네. 고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오늘 아주 그 이렇게 대화도 아주 흐뭇했고 또 특히 무엇보다 연주를 아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요. 못내 아쉬워서 우리 가족분들끼리만 연주를 한번 저 청해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네, 우리 질퍽한 리듬의 장단에 네. 그 우리 그 흥겨운 예. 어깨춤 전련하는 탈춤을 예.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허튼 타령인데요. 예. 이걸 좀 조금 새롭게 예. 제가 다시 만든 예. 곡이에요. 허튼 예. 타령을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허튼 타령 청해 듣기로 하겠고요. 이제 이병욱 교수 가족의 연주를 들으면서 문화가 산책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